현재 가동되고 있는 어떤 공장이 자동화 공장, 즉 공장 자동화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한 번에 완전한 공장 자동화로 바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공정별로 자동화율을 나눠 진행하는 공정별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든다면 현재 프레스, 동력계 제작, 차체 제작, 도장, 조립에 5단계로 나눠 제작하는 공정을 단계별로 40에서 100%의 자동화 목표를 정해 자동화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자리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공정이 자동화되는 비율에 따라 서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공장의 위치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그 줄어든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일자리 경쟁에서 점점 민감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정부나 근로자 모두에게 일자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비하면 기업은 어떨까요? 자동화는 기업의 임금이 덜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동 집약적이던 것이 점차 자동화되면 노동력이 많은 곳이 아니라 소비자, 용지, 물류, 세금, 에너지와 같은 요소가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며 왜 자기 나라의 공장을 세우려고 전쟁을 벌이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한번 세워진 공장은 이전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줄어든 일자리를 뺏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거엔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만약 자본을 가진 기업이 공장을 지을 투자처를 모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자본만으로 용지 전체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에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122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는데 이 공장엔 2025년까지 1조 9천억 원이 투자되고 생산되는 배터리는 폭스바겐 전기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근처엔 BMW, 다임러, 현대기아차 등이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더욱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의 75% 이상 사용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공장의 위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우리나라 서산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배터리를 북미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수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직접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이 배터리 공장은 자동화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진 못하지만 생산되는 배터리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국인이 취업할 상당수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가 주는 특별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췄습니다.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고 우리 정부는 세금을 통한 분배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세금으로 내면서까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기업 유치로 생산도 늘고 일자리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기업으로부터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 매력이 떨어진 한국은 생산이 늘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점점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25%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한 반면 미국의 인텔은 9.7%로 한국 기업의 39% 수준만 부담했습니다. 2019년처럼 우리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세수조차 심각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동화 공장 건설의 중요한 문제는 용지나 자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화 공장 가동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급 인력이 확보됐다면 진짜 핵심은 물류를 포함한 원자재 비용과 인간을 대신해 일할 로봇의 구동력인 에너지 가격입니다. 사실 원자재 비용은 위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며 경쟁하는 경제구조에서는 경쟁 기업 간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제품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한 로봇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품질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인간이 중심이 된 공장과 로봇이 중심이 된 공장이 경쟁하면서 점점 후자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자동화 공장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화 공장에서 비슷한 가격의 원자재로 비슷한 품질과 생산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에너지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기료가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처럼 제품의 복잡도와 크기가 커질수록 영향도 커집니다. 어쨌건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공장이 어디에 건설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약 100만 명을 고용해 신발과 스포츠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며 한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는 평균 24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하면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시제품 제작, 설비 변경과 생산까지 거의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새로운 공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아디다스는 이렇게 제작되는 기성품 신발 외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공장은 독일 쿠카의 로봇팔을 활용해 신발을 제작하는데 스피드 팩토리로 불립니다. 2018년 미국 애틀랜타에 세워진 아디다스의 두 번째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연간 100만 켤레의 맞춤형 신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10명의 인력이 한 개 라인의 로봇과 생산 설비로 600명이 생산하는 분량의 신발을 생산하고 10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5개 라인의 로봇과 생산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약 50명이 3,000명이 생산하는 신발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주문에서 생산까지 기간도 24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과 생산 인력이 6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발을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바꿀 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신발은 의류나 액세서리만큼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못 신게 되어 신발을 사야 하더라도 당장 신발 가게로 달려갈 만큼 신발은 조급하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신발이 하나뿐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주문 생산으로 신발을 살 방법을 준다면 기성품보다 선호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늘어나는 주문에 맞춰 서서히 공장을 증설해 갈 것입니다.
각 지역의 신발 주문량과 선호도에 따라 거점 지역의 공장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동남아시아에서 100만 명이 해고되고 전 세계의 스피드 팩토리가 줄지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00만 명이 하던 일을 약 17,000명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문 생산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기성품을 생산하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공장은 폐쇄될 확률이 높습니다. 길게 10년이나 15년을 두고 생각해보면 100만 명의 일자리 대부분은 사라질 일자리입니다.